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KT 롤스터로 새로 합류하게 된 기인이라고 합니다. 광동 프릭스에 이제 계속 오래 있었는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좀 어떻게 환경이나 분위기 같은 걸좀 바꿔야 되나라고 생각하던 와중에 이제 KT 롤스터에서 이제 좋은 대우와 감독님이 저를 너무 원해 주신다고 들어가지고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KT 롤스터에 새로 합류하게 된것 같습니다. 약간 팀에서 원하는 그런 플레이, 약간 그런 플레이들을 좀 수행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어느 쪽으로 치우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잠깐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좀 공격적으로 약간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좀 그런 스타일에 아마 맞춰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자신도 있고 약간 좋아하는 챔피언은 라이즈고 그리고 나머지 좋아하는 챔피언 두 가지는 이제 아트록스랑 갱플랭크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위쪽에도 보여주겠어. 빌라가 미리 쫓아가면서. 예. 근데 저항이 좀 매섭거든요. 와. 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이제 별명은 약간 극대탑? 약간 좋아하는 이유가 좀 지금은 저만 가질 수 있는 약간 그런 별명이다 보니까 가장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 이제 KT 롤스터에 합류하게 됐는데 당연히 좋은 성적 내기 위해서 이 팀으로 왔고 이제 최소한은 약간 롤드컵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에 열리는 아시안게임에도 꼭 참가할 수 있게 열심히 믿고 응원해 주시면 제가 그 믿음에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T 롤스터 미드 이디디입니다. KT를 다시 돌아오게 될 줄은 몰랐는데 뭔가 항상 집 같은 느낌이었어가지고 항상 돌아오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뭐 항상 뭐 하고 싶어 하고 공격적으로 밀고 나가고 싶어 하는 스타일입니다. 다 같이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 잘 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다 비슷비슷한데 아지르랑 PDD가 넘어온다. PDD가 넘어온다. 어디로 가나? 어디로 가나? 전면 미치겠어요. 이걸 야, 진짜 신드라 조이 할 때가 이제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까지 오예 영으로 와 재우고 오 이거 또 나왔어. 원래는 제가 학교 다닐 때 별명이 보똥이어가지고 그거를 약자로 써가지고 BDD가 나온 건데 그걸 방송하다가 팬분이 뭐 밥도둑 얘기를 하셔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서 그걸로 밀고 가는 것 같아요. 황디디? 뭐 잘했을 때 나오는 말이라서 그게 제일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경기하는 것 자체가 재밌고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실력 끌어올려가지고 우승까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KT 전에 있을 때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꼭 팬분들 웃을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